저희들이 이게 좀 워킹 기본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. 해서 이분을 한번 다시 모셔봤습니다. 성희 씨. 예. Yeah. 워킹을 하기 위해서는 몸이 곧게 펴져야 되거든요. 근데 일반 펴지네요. 예, 일반 분들은 그게 아직 안 되거든요. 하실 잠시만 앞으로 볼게요. 몸이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이게 보면은 멀리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하실 같은 경우 지금 C자로 보여요. C자. 아, 네, 등이 C자. 등이 약간 이렇게 C자로 보이거든요. C자가 아니고 S자가 돼야 되거든요. 오, 네, 오 저는 예, 네, 그러니까 이 몸이 사람들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. 내 등을 넣고 여기를 쫙 넣어서 힙도 힘을 딱 주고 이 자세, 이 여기서 이렇게 S자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. 이 자세로 걷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어 근데 이 자세로는 예. 걷기가 힘든데요. 예. 아니 근데 S자로 하고 있으니까 너무 불편한데? 이게 기둥이 같아요. 살짝 이렇게 이 뒤에 허리가 딱 뜨는 거예요. 주먹이 하나 들어가고 지금 제 허리에 보면 주먹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. 손은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서 여기서만 살짝 달걀 하나 쥐는 것처럼 살짝 두고요. 딱 이러고 자세를 딱 잡고 어렵다. 아, 보통 아니다. 이렇게 자세를 잡고 있다가 이 느낌을 가지고 살짝 걷는 거예요. 아 그대로? 네. 그리고 걸을 때 중요한 게 품질을 먼저 걷는 게 아니에요. 아 정말? 품질을 걷는 거랑 나품질을 걷는 거 차이가 많거든요. 걸을 때는 느낌이 앞에를 대고 전반을 긴다는 거예요. 아 중요하다. 뒤에 이렇게 걷는 게 아니었어? 나품질을 먼저 대고 전바닥에 가면은 느낌을 낀다는 느낌으로 걸어요. 오케이, 주무시는 거 아니죠 지금? 하나, 둘, 셋, 넷! 지금 이거는 좀 상식 관속의 드라큘라고요. 빨리 이제 나오셔야죠. 무섭다. 좋은데 좋은데 무서워. 무섭다. 좋은데 좋은데 아니 박영수 씨, 여기서 영원 무서운 시절. 영원 무서워. 좀비. 아니 원래 형한테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데 영원 하는 분이. 좀 있으셔서 자세는 너무 좋죠. 네 자세는 좋으신데 일단 좀 약간 다이어트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. 필요요? 완전 필요하죠. 한번 걸어. 네, 네. 한번 워킹 한번 해보세요. 골절이시죠? 골절? 저희 그 형님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. 여기다 늘 가방 끼시고. 우리 형님 가운데 형님 이거 끼시고 이런 검바지 입으시고 늘 이렇게 발 모아서 이렇게 하시는 모든 것이 지금 모델에 어울리지 않는 제가 워킹마저 지금 굉장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고 또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고 근데 좀 다행스러운 건 그 박명수 씨와 함께 한다는 거 박명수 씨를 위로 삼아서 더욱더 제가 열심히 워킹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나 못할 것 같아. 야, 연습해, 하야, 연습해, 연습해, 어차피. 화이팅! 연습이니까, 다시. 다녀와. 시작! 다녀오면 비난이라는 게. 손을 좀 흔들. 쟤도 그냥 그대로 가야겠다, 그냥 저대로. 비난. 갑니다. 아무 얘기도 하지 마, 아무 얘기. 야, 쟤를 어디 보고 만나서 모르겠어. 저 쇼와. 내가 팔을 움직이려는 게 아니죠. 지금 아시는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팔이 안 움직여요. 자, 웃으시면 벌칙있어요. 들어오시면서 그렇게 선생님을 자꾸 이렇게 거의 팔자야, 아니 팔자야, 팔자야, 팔자야. 이렇게 걸어야죠. 아 팔자 내가 28년 그렇게 걸었는데 어떻게 한 마디 걸어요? 하이, 큐! 편안하게, 편안하게. 예, 편안하게, 정말 편안하게. 오! 바지 먹은 거 먹어. 들어와. 턴, 큐. 그래도 자세는 걸음을 좀 잘한다. 멋있다. 멋있다! 오! 오! 아 괜찮은 거예요? 좋은데요? 많이 괜찮으세요. 근데 네, 이제 네. 약간 급한 게 있어서 아, 몸이 약간 이렇게 얼굴로 뺐어. 몸이 네. 약간 이렇게 기울어서 걸었어요. 아, 그러니까 빨리 나 적응. 그러니까 빨리 갔다 올라가. 빨리 가야 돼. 그 여유를 가져야 돼. 그것만 아니시면 윤진욱 씨는 지금 바로 올라가도. 우와 진짜? 오, 진짜요? 네, 괜찮으세요. 멋있어요. 아, 네 멋있어요. 만약에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? 넘어지게 되면 오. 아무 일 없다든 바로 일어나서 다시 걷고. 걸으면 됩니까? 네 다시 걷고 그리고 들어와야 돼. 그러니까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앞사람이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, 형님? 무대를 하고 있어. 그러면 나가서 아니요. 그런 것보다 그러면 안 됩니까? 나가서 이 사람이 저 정도 있다 그러면 그냥 주고 그냥 들어오시는 게 차이 나아요. 아, 마지막까지 안 나와. 이게 아니에요. 앞에서 만약에 넘어지면 네. 한번 넘어져 보세요. 제가요? 이게 무대 위입니다. 탄핵이 넘어져요. 아! 그렇잖아요.
다음